제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우리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충만, 우리 삶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을 지내며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을 충만케 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충만하게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 흐트러진 부분들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정돈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단순한 종교적 순서 혹은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부정하게 되어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결국 예배의 완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기독교의 예배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어서 세상의 풍속을 버리고 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이 교회 내에서 세상과 다른 다스림, 세상과 다른 문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시겠지만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교회의 타락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때 교회가 타락하지요.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물질의 관념으로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 그 교회가 망해간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 역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를 하거나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는 목사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회자가 온전치 못하다고 느끼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사든 관계없이 어쨌든 성도님들의 이 내면 속에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런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교회의 문화와 또 교회의 행정이나 교회의 이런 다스림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이것이 또 몸에 체득되고 이것이 삶으로 실천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여기 서 계십시오.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레위인들이 성도들을, 백성들을 맞이하게 되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은 경직된 보이고 조금 위험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무서워 보일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돕는 자임과 동시에 백성들을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이죠. 그 중간에 있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제사장을 보고 배우고 또 제사장들의 입술에 주목하게 되고 제사장들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나나주에 보면 남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며 어른입니다.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한데요. 성인들에게는 남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어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장을 어른이다, 남편이라는 것은 성인들은 이 남편처럼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을 보고 남편의 지도를 받고
남편의 돌봄을 받는 또 남편이 공급하는 재정을 통하여 생활하는 그런 공급의 통로가 남편임을 느낄 수 있죠.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특히 부모의 돌봄과 보호와 공급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위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시대 속에서 이 제사장을 우리 성도님들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죠. 그렇다는 건 성도님 자체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군가 나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관계없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사장들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죽음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자기의 가족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죽은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하게 되는데요. 이 죽은 자기의 가족 외에는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개인의 정결한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감염의 문제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 당시에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염을 방지하고 또 부정치 않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장례 문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머리를 깎지 말고 대머리처럼 만들지 말고 수염을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 장례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가 그 자기의 가족들이 죽으면 머리를 밀기도 하고 살을 베어서 피를 내서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수염을 깎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 당시의 풍속과는 풍속을 따르지 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죽음에 대한 성경의 관점적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고 단순한 애통함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슬픔을 애도하거나 혹은 슬픔에 파묻혀버려서 일상의 삶에 지장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장례식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지 못하도록 하고 옷을 찢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머리를 밀거나 옷을 찢는 건 역시 장례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종종 있죠. 자기가 너무 슬프면 옷을 찢는 장면을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에 관련되어서도 그 당시의 풍속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종교는 대부분 성전 안에 그들의 몸을 파는 여인들, 창녀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당에서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었죠. 그래서 고대 중동에 있는 종교들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있는 창기들을 자기의 첩으로 두기도 하고 아내로 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시면서 보시겠지만 제사장들이 창녀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제사의 문화였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전에 창녀들과 결혼했던 문화들을 배격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의 규례 중에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뭔가 고대 사회의 악습 같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고대의 종교의 문화를 좀 보면 이해가 조금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무당이나 어떤 그 원시 종교의 그런 그 매개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혐오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을 두려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좀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진 자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당시 원시 고대 종교의 그런 풍습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전히 제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성막 밖에서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일반 레위인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돌려받을 수,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백성들보다 더 강한 이런 정결의 규칙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네, 성도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또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쨌든 목회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님들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갖는 책무이며 의무이며 권리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기에 백성들은 십일조를 드려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서로 상호간의 보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기도 하고 혹은 일반 성도님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 수 있지만 성경적인 원칙은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공급해주는 양식을 통하여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삶은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의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자기의 일반 성도님들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는, 배제하는 삶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강한 윤리적인 그런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향의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평택에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고 부교역자 할 때 모셨던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5학년 때 일이었는데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서 몸의 온도가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뭐 이런 일이 발생했죠. 사모님이 서울대학교 직원이어서 평택에서 급히 이제 서울대학교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응급실에 그 입원을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응급실에서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새벽 3시에 목사님이 사모님과 아들을 놔두고 다시 평택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인도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제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부교역자들도 있고 한데 왜 내려오셨습니까? 연락하면 하시면 부교역자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만 아들이 있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좀 받았고 그리고 목사는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의 뭐 기본적 자질일까요?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배우게 됐죠.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목회적인 관점으로 목회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목회하는 걸 옆에서 보시면서 그런 목회자적인 자질을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고 보고 배우시겠죠. 그런데 또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제사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겠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 나보다 늦게 믿은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전 축복성에는 어른 목사님들을 모시는 편입니다. 가을 부흥에는 젊은 목회자들을 부르죠. 신년 축복성회 때 어른 목회자를 부른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연륜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겨우 20년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화수 이건영 목사님 통해서 보았던 그 70년 넘은 교회의 목사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경건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소풍교회가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깨달음들, 그리고 그 몸에 배어있는 교회 전통들, 이런 것이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초에는 이런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모시려고 하죠. 때로는 가끔 성도님들이 불만이 있기도 할 때가 있지만 저는 이 목회의 패턴을 이렇게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사장을 어른이라고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소망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풍교회에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열망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한 축에 속합니다. 3년만 더 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원로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오래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소풍교회 목사만은 아니고 다른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너희는 어른이다 라고 백성들의 어른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구절이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풍교회 좋은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소풍교회가 얼마나 존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도님들 중에 좋은 어른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모범자, 예배의 모범자, 섬김의 모범자, 이런 좋은 어르신들이 소풍교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어른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